한동안 논란으로 인해 결방이 되었던 태종 이방원 14마가 어제 방영되었는데요. 태종 이방원 14마에서는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신덕왕후가 혼자 가지 않겠다며 방원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며 방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그 장면을 이성계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신덕왕후가 쓰러졌고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성계와 그의 자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덕왕후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정도전은 세자를 지키겠다고 하늘을 보며 맹세하며 그녀에게 편히 가라 말하는 그의 모습도 볼수 있었죠. 이후 민씨와 그녀의 어머니의 대화에서 신덕왕후가 죽은 이후 방원이 허망해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이성계를 찾아간 방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방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였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중전이 왜 방원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방원이 무슨 짓을 했길래 중전이 그렇게 노한 것이냐는 이성계의 말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중전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중전이 무엇을 물었냐는 이성계의 질문에 세자를 해칠 것이냐 물었다고 답한 방원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 죄인처럼 대했기 때문에 차갑게 대했고 이후 그녀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 대답합니다. 그럼 방원에게 이성계는 네가 중전을 죽였다고 말하며 네가 중전을 화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중전이 세자가 올 때까지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묻는 말에 대답만 했다며 억울해하는 방원에게 넌 언젠가 세자를 해칠 놈이라 말합니다. 그런 이성계에게 그럼 살려두면 틀림없이 죄를 지을 놈이니 자신을 죽이라 말했고 그런 방원에게 칼을 휘둘러 방원의 상투를 잘라버린 이성계였습니다. 이후 산발이 된 머리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방원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민씨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방원에게 이제 죽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이냐며 오열하는 그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재를 찾아가 거사를 더 서두를 수는 없는 것이냐 물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민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있지 않냐는 민씨에게 당치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며 방원부터 일으켜 세우라고 말한 민재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생들이 힘들게 끌어들인 사람들이 방원을 만날 수가 없다며 슬그머니 발을 뺀다고 알려주었고 그런 사람들을 대신 만난다는 민씨였습니다. 그렇게 박은을 만난 민씨였고 방원이 아닌 민씨와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 그에게 없던 일로 하고 돌아가라고 말한 그녀는 이전 1등 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살겠다면 떠나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렀고 민씨는 셋째 아들을 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이때부터 왕좌에 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군사를 불러 모은 방원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하륜과 이숙방 그리고 박은 등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늑대에 비유하며 조선의 다음 왕은 가장 강한 늑대이어야 한다며 그게 자신이 할 일이라 말하며 14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14화 예고에서는 자신도 돕겠다 말하는 민씨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자신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방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무얼 하는 것이냐 묻는 이성계에게 훈련을 하는 중이었다 말했고 이성계는 방원에게 누굴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후 조형물을 찾아가 방원과 방석 둘 중에 누가 국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물었고 누가 더 빨리 결단을 내리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정도전의 대사가 나오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영된 태종 이방원 14마에서는 민씨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예고에서는 전투에 나서려는 그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선택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나온 정도전의 대사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전투에 나서지 않는 여성인 자신이 먼저 나섦으로 인해 이방원과 그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리도록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앞으로 그녀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